오늘은 자취생 꿀템을 소개하려고 해요. 짠! 바우젠 롤 클리너. 돌돌이라고도 하죠. 바우젠 무한돌돌이. 왜 무한돌돌이냐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쓸 때는 이렇게 테이프 형식으로 돼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쓱쓱 하고 나서 이제 막 머리카락 같은 게 잔뜩 붙으면 그 스티커를 떼어내서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쓱쓱 문지른 다음에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와. 지금도 제가 청소를 안한건 아닌데 막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딱히 저희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뽑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머리가 하나 둘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바닥에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있는데 그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너 머리 뭐 탈모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머리 빠진 거랑 여자가 머리 빠진 거랑 좀 다르거든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머리가 더 길기 때문에 티가 더잘 나요. 아침에 막 이렇게 머리라도 한번 빗으면, 빗에 벌써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다 머리를 안 빗을 수도 없고. 이거를 보일 때마다 치우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데 밤에는 청소기를 돌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 이웃집에 막 소리가 들릴까봐 그럴 때요 돌돌이로 이렇게 슉슉 해주면 최고예요. 제가 얼마나 잘 붙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먼지랑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때이 바우젠 롤 클리너로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오. 자, 머리카락이 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막 테이프처럼 뜯어내지 않고 이게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물로 헹궈서 이제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밀어만 주세요. 오. 완전. 안 보이던 먼지랑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싹 잡아냈어요. 바우젠 롤 클리너.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용한 다음에 이제 물로 세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척하고 말리는 동안에는 이걸 못 쓰니까 그럴 때 이렇게 다른 거를 사용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보관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관 케이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홈 부분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 케이스가 있어서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2단봉을 따로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2단봉은 어디에 쓰느냐? 네, 여기 아래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벽에 붙은 먼지나 좀 높은 곳에 있는 먼지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단봉 보면은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네,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높은 곳까지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서서 바닥을 좀 청소하기에도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길이 조절한 다음에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네, 벽 청소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벽 부분에 붙은 먼지는 제가 키가 165cm거든요? 키가 안 닿아서 닦을 수가 없어요. 아래 의자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모를까? 근데 요 이렇게 롤 클리너로 이렇게 벽 보세요. 천장까지 아주 가볍게 닿는 거.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가볍게 제거를 하기에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바닥도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물론 평상시에는 이렇게 길게 해주지 말고 그 짧게 쓰는 게더 편하긴 한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청소를 할 때는 이단봉에 연결을 해주면 아주 좋다는 거. 요거 진짜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단봉 결합한 거는 분리하기도 아주 간편해요. 이런 게막잘안 빠지는 제품도 있는데, 요거는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눌리거든요.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뽑으면 끝.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더 편해요. 저는 이제 다 사용을 했으니까 붙은 먼지랑 머리카락을 제거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한 돌돌이는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물로 허물을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물에다가 씻어주면 진짜 간단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네, 물로 이렇게 깨끗이 제거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오. 네, 물로 세척까지 잘했다면 이제 요거를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끝이에요. 오, 너무 간단해. 진짜 요 바우젤 롤 클리너.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제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밀면 되고,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물로 세척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고 편한 것 같아요. 따로 이제 테이프를 이제 뜯어내고 이제 교체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단봉을 연결하면 높은 곳까지 쓱쓱 되고, 그 바닥에서 서서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거든요. 진짜 자취생 꿀템 인정. 특히 이제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여자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우젠 무한 돌돌이 자취생 꿀템 리뷰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